오늘은 우리 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장소에 와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모니터를 보니까 저 위에서 할 때보다 훨씬 더 뚱뚱해 보이네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 어제 강의를 이렇게 좀 준비해 보면서 그 탱크를 이렇게 전체 좀 살펴보니까 딱 1년 됐더라고요. 탱크 선교회로 시작을 해서 그 모임을 본격 탱크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딱 1년이 되는 시점 이어서 특별한 제 나름대로 좀 특별한 그런 시간이구나 하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탱크 1년을 한번 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탱크 1년을 돌아보면서 탱크 처음에 시작할 때안 넘어가. 네, 죄송합니다. 탱크 처음에 시작할 때 보니까 2019년 12월 4일에 처음 탱크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임을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모임. 그래서 이득주 목사님이 교회 이중 구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강의가 이렇게 다시 요 강의를 좀 보니까 사진을 보니까 좀 새로워요.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여기 현장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죠? 핸드폰으로 모니터를 이렇게 직접 개별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모니터를 보셔야 되는 그림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 지금 이렇게 비대면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조 모임을 하고 있는데 옛날 그 1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찬양도 같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앉아서 같이 대면으로 또 조모임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참 새로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첫 번째 모임을 그렇게 진행을 했고 네, 식사도 또 점심 식사도 같이 했었고요. 이렇게 매주 모임을 진행하고 첫 번째 조장 모임을 그날 같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해서 2019년 12월 달에 두 번의 모임을 하고 두 번째 모임이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데 탱크의 탱커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하셨고 그리고 나서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지금 이게 포인트 조작에 제가 미숙해가지고 네. 그 가운데 이제 수요일 날 매주 세미나가 또 있었고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월 12월 달에 또 2만 초청 세미나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쭉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세미나가 있었던 주간은 탱크 모임을 세미나로 전환을 해서 세미나로 동시에 같이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18일 이후에 코로나 때문에 2주간 휴강을 했었죠. 그리고 2020년 4월 8일에
다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연합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그날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는 않았지만 같이 연합으로 기도 모임을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모임을 쭉 진행을 했고요. 이 지금 강의 제목들인데 이 강의 제목들은 강의 이 내용들은 회복의 동산교회 그 수요일 예배 파트에 올라가면 쭉 올라가 있습니다. 영상들이 좀 이렇게 들어보시면 탱크에 나눴던 그 메시지들이 있어서 좀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탱크 이번에 온라인조로 새로 모여서 또 온라인조로 확대해서 새로 진행하시는 분들은 이 DNA 탱크 전략 강의를 좀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DNA 또 2, 3 전략 이 부분들은 꼭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3일 날에 또 한 번의 세미나가 있었고요. 5월 달에 있는 전략 DNA 전략 강의, 그 다음에 2, 3 전략 강의, 그리고 계속 이어서 탱크의 전략,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킹덤, 네, 이런 전략 강의들을 좀 이렇게 몇 주간 계속 진행하셨었는데 그 강의들은 특별히 탱크 모임의 이 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분들 중간에 이제 들어오시거나 새로 오신 분들은 찾아서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8월 12일 날 우리가 이제 그 전에 3주간 방영을 했고 8월 12일 날 줌으로 처음 이제 탱크 모임을 처음 온라인 모임을 그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줌으로 처음 모여서 전체적으로 다들 처음 하는 일이어서 이제 테스트하는 차원에 시험하는 차원에 줌으로 그때 들어와서 시편 기도를 하고 조별 모임을 그때 처음 했었습니다. 8월 12일 날. 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몇 주간 계속 온라인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온라인으로 계속 모임을 진행을 했고 그러다가 8월 10월 14일에 대면 모임을 다시 시작을 했어요. 대면 모임을 몇 주 진행하다가 다시 또 코로나 상황으로 온라인 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11월 18일 25일 두 번의 주는 대면 모임과 온라인 조 모임을 같이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온라인 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한참 많이 고민하다가 온라인 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제 탱크 모임은 같이 대면 모임으로 모여서 같이 조 활동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이 구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나누고 그 일들을 계속 연계를 가지고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상황이 또 상황이다 보니까 온라인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온라인 모임을 시작을 했고 12월 9일 네, 그 전주에 이제 보혈스쿨이 끝나면서 탱크 모임 신청자를 받아서 온라인을 더 조를 더 확대해서 현재에 지금 이제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온라인 조를 그렇게 확대 편성을 했는데 이제 이 스쿨과 탱크 모임이 무게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조장님들도 스쿨 조장하는 거랑 탱크 조장하는 거는 좀 다르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탱크 조장하는 거 훨씬 에너지도 많이 들고 훨씬 더 이렇게 그 역량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조장님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조장님 숫자만큼만 탱크 모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별 모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조별 모임에 많은 무게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단지 그냥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조 모임을 통해서
조장님과 계속 이 유대 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그 흐름 속에서 같은 흐름 속에서 계속 진행해가는 그런 모임인 거죠. 그러니까 스쿨하고는 좀 다른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스쿨은 학원에서 내가 필요한 강의를 수강하는 것과 같다면 탱크 모임은 학교에 입학하는 것 같은 거죠. 아마도 이번에 탱크 모임을 신청하시고 시작하신 분들이 좀 당황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스쿨 피드백을 좀 받아보니까 공통되는 피드백 중에 이런 피드백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쿨을 하면서 숙제도 해야 되고 책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약간 강제성을 가지고 이 일들을 끌고 나가니까 나 혼자라면 못했을 텐데 스쿨을 하면서는 이게 되더라. 말씀도 막 읽어야 되니까 읽게 되고 또 책도 읽게 되고 약간 그 강제성으로 했던 그 시간들이 좋았다 이런 평들이 좀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스쿨 끝나고 나서 매일 이 살던 삶도 그냥 끝나버릴까 봐 계속 연장하고 싶은 그런 생각에서 탱크 모임에 신청하신 분이 많으셨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 조장님들도 그렇게 신청을 권유하셨을 거고 저도 또 그렇게 신청을 권유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탱크 모임을 신청하신 분들은 이 탱크 모임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아마 많이 당황하셨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군대 입대하려고 부모님하고 같이 논산 훈련소로 온 거예요. 근데 조교들이 와서 웃는 얼굴로 걱정하지 마시라고 잘 돌볼 거라고 안전하다고 장성한 이 어른이 돼서 돌아갈 거라고 막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부모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이 훈련생들이 이 훈련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조교들의 얼굴이 싹 바뀌는 거죠. 목소리도 싹 달라지는 거죠. 그냥 악마 같은 조교가 되는 거예요. 이 조교마다 다 별명이 있어요. 뭐 불독, 독사, 하이에나. 불독은 한번 물으면 놓지 않는 거죠. 독사는 물리면 죽는 거고 하이에나는 빈틈만 노리는 거예요. 약점만 찾아요. 주변에 어슬렁어슬렁하다가. 그런 별명들이 다 있어요. 근데 훈련생들이 그 친절했던 이 조교를 생각하다가 확 돌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신감을 느끼고 굉장히 당황하는. 아마도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살짝 제가 과장해서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좀 살짝 들어요. 그냥 학교에 입학한 줄 알았는데 그 학교가 사관학교였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독하게 훈련을 시킬까요? 살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는 거거든요. 싸움에서 져서 죽는 군사가 아니라 이겨서 사는 군사를 만들려고 지독하게 훈련시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탱크 조장님들이 무슨 독사나 불독 이런 분들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분위기도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친절하시고 하나라도 더 주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 그런 분들이시대요. 근데 우리가 이 탱크라는 이 모임에 대해서 좀 우리의 마음 자세나 우리의 태도나 이런 부분들을 좀 다시 점검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탱크의 탱커. 사실 이 말은 이득치 목사님이 이제 2주차 탱크 시작하고 2주차의 강의 제목으로 강의하셨던 그 제목인데 숙골 6주 과정으로 이제 시작과 끝이 있지만 사실 탱크 선교회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모릅니다. 원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올 한 해를 살아보다 보니까 왠지 끝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잖아요. 내가 계획하고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생각했는데 다 너무 새롭게 올 한 해 너무 새로운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왠지 끝은 모릅니다 라고 말해야 맞을 것 같아요. 모르지만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탱크의 탱커는 탱크 선교에 소속해 있는 자예요. 소속이 분명히 있고 그 얘기는 소속감을 가지셔야 되고 소속감을 가진다는 얘기는 거기에 어떤 책임이나 거기에 어떤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냥 내가 내 필요한 거 얻고 내가 원할 때 끝나고 이런 정도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 분명히 내가
이 모임에 함께 서서 이 모임에서 나는 어떤 존재고 어떤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내가 그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소속감을 가지는 그런 모임인 거죠. 그리고 또 개인 기도 재단에서 시작해서 국가 변혁까지의 여정을 살아내는 자, 그게 탱커. 우리가 좀 굳이 좀 이렇게 정의해보고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각자 우리 개인의 개인 기도 재단의 이 삶, 작은 자리부터 큰 자리까지 살아가는 그 여정을 살아내는 거죠. 개인이 또 그리고 전체가 함께. 그리고 사람의 방식대로 싸우는 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싸워서 이기는 군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구원의 절기를 계속 이렇게 지금 사는 그 교회들은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계속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경륜, 사람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서. 그 말은 내가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고 생소하고 낯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런 군사로 훈련하는, 훈련되어서 서는 그것이 탱크고 탱커다. 우리가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탱커는 하나님의 나라 스파이고 또 헤드쿼터를 이루며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게 하는 자입니다. 내가 이 내용을 좀 잠깐 좀 나눌 건데요. 그래서 탱커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서 이기는 군사라고 그랬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면, 이 탱크에서 하는 일들이 세상에서 볼 때는 미련하고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일들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런 관점이 제 안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득식 목사님 강의하신 것처럼 글로벌 문화의 영향이 제 안에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역시 세상의 관점과 또 가치와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제 안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깨지는 경험을 조금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지혜라고 여겨지던 것들, 그리고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강한 것으로 자리 잡고 있던 것들,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더 낫지 않을까? 왜 저렇게 하지? 꼭 그렇게 해야 되나? 내 안에 강한 것들이 있거든요. 내 안에 높아진 지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먼저 내 안에서 부끄러워 여김을 받는 거죠. 그런 부끄러워 여김을 당함으로 내가 볼 땐 이거는 천하고 약한 것, 미련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이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강한 것들, 내 안에 지혜라고 여기는 것들이 깨지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우리가 훈련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또는 나는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인 것 같고 약한 것 같은 존재인 것 같고 그렇게 위축되어 있던 나를 통해서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더 높은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사용하실 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훈련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를 배우는 훈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한 신뢰하는 하나님을. 나이 많은 한 수도사가 정원에서 흙을 고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흙을 고르다가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젊은 수도사, 그 수도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근데 약간 좀 젊다는 얘기는, 얼마 안 됐다는 얘기는 자기 중심도 있고 기준도 있고 자기 생각도 있고 그래서 약간 교만한 그런 젊은 수도자가 그에게 다가왔어요. 근데 이 경험 많은 수도자가 이 후배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단단한 흙 위에다가 물을 좀 부어주겠나? 근데 젊은 수도사가 물을 부었어요.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딱딱한 흙 덩어리에 물을 부으니까 물이 다 그냥 옆으로 새버리죠. 다 흘러버리죠.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수도사가 옆에 있던 망치를 들어서 이 흙 덩어리를 잘게 부수는 거예요. 잘게 부숴서 그 흩어져 있던 흙 덩어리를 이렇게 모아서 다시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이 젊은 수도사에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물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잘 스며드는 거죠. 물이 잘 스며들고 흠뻑 그 물에 적셔지는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수도사가 이 젊은 수도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흙 속에 물이 잘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씨가 뿌려지고 씨가 뿌려지면
이 땅에서 꽃이 피어지고 또 열매를 맺을 거다. 우리 역시 깨어져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을 주시고 씨를 뿌려 꽃이 피고 열매 맺히게 되는 거다. 우리 수도사는 이것을 깨어짐의 영성이라고 한다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내 안에 일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강한 것들, 또 높아진 것들, 죄송합니다. 내 안에 그 높아진 것들, 그리고 단단하게 굳어진 것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에 길들여져서 딱딱해진 것들을 잘게 부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먼저 그 일을 행하세요. 우리 각자 안에. 그래서 그 내가 먼저 깨어지고 부서질 때 제일 먼저 누가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요? 나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흠뻑 젖어지고 내 안에 그 씨가 자라고 내가 먼저 살아나는 일이 내 안에서 먼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지혜로 부끄러움을 맛보는 겁니다. 약한 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거, 내가 가벼이 여기던 것들로 내 안에 강해진 것들이 깨지고 부끄러움을 경험하는 거죠. 이게 은혜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겸손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아는 방식과 다릅니다.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람의 방식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그래서 모델도 없고 선례도 없는 방식을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히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어요. 그 일을 순종으로 반응할 수 없더라는 거죠.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순종하는 그 훈련을 작은 것에서부터 계속 반복하고 계속 그 일을 배우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예전에는 절대 따라갈 수 없고 절대 반응할 수 없고 절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일을 순종하는 일이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그 자리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사사기 7장 7절 16절 말씀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권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항아리를 들고 있는 군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잘 어울립니까? 군인들이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그것도 우스꽝스러운, 그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봐도 미련하고 어리석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군대 가면 군인이 되는 줄 알아요. 내 아들이 군대 가면 군인이 되는 줄 알아요. 매일 총 쏘고 막 매일 수류탄 던지고 전쟁에서 봤던 그런 막 싸우는 훈련 이런 거 하는 줄 아는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일을 훨씬 더 많이 해요. 저는 군대 가서 바느질을 배웠고요. 군대 가서 삽질을 배웠고 군대에서 땅 파는 거를 배웠고 땅을 어떻게 파야 되는지 그리고 벽을 어떻게 쌓아야 되는지 군대 가서 건축하는 거 이런 거를 배우고 전혀 상관없는 일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군사는 아예 칼, 창, 방패가 없어요. 항아리, 횃불, 나팔을 들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것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짓이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많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보면 난공불락의 요새, 천의 요새, 여리고성, 그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점령하는 방식이 말도 안 되는 방식인 거죠. 그냥 성 주변을 도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그린 여리고의 상상도예요. 이게 보면 높이는 7m고 외벽과 내벽이 있죠. 외벽 외성이 있고 내성이 있는데 외성의 높이가 7m고 그리고 7m에서 외성까지 내성까지 12m를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 위에 이중성으로 성벽이 되어 있는 거죠. 첫 번째 성벽 위에 집들이 있잖아요. 그 뒤에 성벽이 또 세워져 있어서 아마도 이 첫 번째 성벽 이 집들 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을 거고
내벽 안에 그 두 번째 성 안에 사는 사람은 아무래도 귀족들이었겠죠. 그래서 라합이 이 성벽 성문에 살았던 거예요.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벽을 허물고 들어가도 그 뒤에 성벽이 또 있기 때문에 천혜의 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벽도 허물기도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일인데 그게 더 두 개가 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우리는 이제 이런 보통은 이런 어려운 문제 봉착하면 수많은 반응들이 나옵니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각가지 반응들과 말들이 넘쳐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에 순종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냥 묵묵히 침묵하면서 말 한마디 없이 성벽을 매일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이걸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든 게 뭐예요? 이벤트는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이벤트는 내가 작심하고 힘내서 한번 하면 돼요. 힘든 건 뭐예요? 사는 거예요. 사는 거. 매일 사는 게 힘든 거죠. 네. 연애는 할 수 있는데 결혼은 다르다. 결혼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연애하듯이 결혼 생활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매일 한 거예요. 비록 일주일이었지만 그 일주일이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무장한 이 거인 골리앗과 전투를 앞두고 있는 다윗, 어린 목동이죠. 심지어는 다윗을 걱정해서 이 사울 왕이 자신의 갑옷과 방패와 칼을 다 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모두 다 내려놔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이 돌멩이와 지팡이만 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죽자고 달려드는 이런 어리석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냐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이 화를 내요. 이 전투의 기본도 안 갖추고 달려나왔다는 거예요. 전쟁의 기본도 모르는 녀석이라고 막 저주와 욕설을 퍼붓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모압과 암몬의 엄청난 연합대군을 상대해서 싸우는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터를 나가는데 가장 선두에는 항상 용맹하고 전쟁의 이 승기를 잡고 또 전투를 북돋울 수 있는 가장 용감한 군사들을 배치하는 법인데 그 앞에 누굴 세워요? 성가대를 세우죠. 찬양대를 세우고 노래하면서 전쟁터를 나가는 거예요. 이것도 미친 짓인 거죠. 근데 이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어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또 베드로, 밤새도록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했던 그 어부. 근데 자신의 평생 어부였고 그 일엔 전문가였고 그런데 그 일에 전혀 거리가 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 이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것이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를 들면 내과 의사가 12시간 내내 이 배를 가르고 수술했는데 방법이 없어서 덥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쳐갖고 수술실 문 앞에 앉아있는데 피자 배달하러 왔던 청년이 배달하고 나가면서 아 선생님 이거 오른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들어가서 수술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한 거죠. 자존심 상하는 건 둘째치고 완전히 신뢰를 잃을 수 있는 일이죠. 어부로서 완전히 신뢰가 땅에 떨어질 만한 일인데 순종했다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물로 만드신 그 사건 가운데 포도주 이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했을 때 이것처럼 엉뚱한 명령이 없죠. 더욱이 그 물을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죠. 이 일을 따르는 종이라 할지라도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순종했을 때 아무도 몰랐지만 누군 알았다? 이 종들은 알았다는 거죠. 이 포도주가 도대체 뭔지 알았다는 거죠.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까지 제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지만 쭉 나열한 일의 공통점. 모두 사람의 방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이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심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골리앗을 향해서 절대로 달려나갈 수 없죠. 여리고성을 보고 두려워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림이 그려져야 뭘 움직여요. 제가 그런 습성이 있더라고요. 저잘 몰랐는데 아내가 이걸 해달라고 저걸 해달라고 얘기하면 제 안에 그게 그림이 그려져야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고 잘 답이 안 나오면 이게 움직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물론 변명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또제 스스로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면 선뜻 이 일을 시작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루는 저희 아내가 장롱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좀 삐뚤어졌어요. 이게 아니 장롱 두 개를 붙여놨어요. 여기 이게 피스로 나사로 두 개를 박아놨어요. 근데 이쪽 공간이 이만큼 비었어요. 근데 아내는 이 장롱을 요만큼 옮기고 싶은 거예요. 1cm만 옮기면 된다는 거예요. 1cm만 옮겨달라는 거예요. 말은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니까 1cm만 옮기면 되는데 저는 그 1cm를 옮기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다 끄집어내리고 나사 다 풀고 그리고 끙끙끙 옮겨놓고 저희 집에 다 여자들만 있잖아요. 남자 아직 부실하잖아요. 저 혼자 끙끙끙끙 올려놓고 옮겨놓고 다시 또 나사 박고 다 올려놓고 좀 과장해서 하루 종일 걸리더라고요. 말은 쉽지만 1cm만 옮겨달라는 말 얼마나 쉽습니까? 그말 던지고 이분은 사라지시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 일을 해내기 위해서 이게 머릿속에 안 그려지니까 이게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머릿속에 일단 그려지면 그때는 이제 조금씩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 그림이 절대 안 그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는. 근데 이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는 사람의 방식으로 알아들으면 반응이 안 나오죠. 계속 사람의 반응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주파수를 맞추는 훈련을 하나님 우리에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알아듣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는 주파수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우리가 계속 내가 가지고 있는 주파수로 계속 신호를 보내니까 이 신호가 안 맞아요. 사람의 일을 계속 생각, 물론 베드로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나중에 또 혼나긴 했지만 사람의 일을 생각했으면 절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신뢰한 거죠. 어쩌면 그냥 자포자기하는 식으로 지쳐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던졌을지도 모르지만 네,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방식에 순종하는 훈련을 그때부터 하신 거죠. 이 기드온과 300명 용사 항아리를 두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즉시 반응하고 순종하고, 물론 성경에는 그 디테일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편집됐는지 삭제됐는지, 물론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든다면 그 안에 뭐 별별 인간 군상들을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 300명은 여기에 순종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항아리가 아니라 어떤 말도 안 되는 전략을 지시해도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겠죠.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이 300명으로 메뚜기떼 같은 이 미디안 군사와 싸우겠다고 하는 그 전략 앞에 남아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죽는 건데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고서 거기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남아 있다는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남기신 거죠. 그럴 만한 사람들.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남기신 거고, 이들이 그런 사람들이었고,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그 상황 속에 서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환경으로 하나님 딱 조성하신 거죠. 칼과 창과 방패 대신에 항아리를 든 사람들. 만약에 3만 2천 명에게 항아리를 들라고 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난리가 났겠죠. 가뜩이나 두렵고 불안하고 그래서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즉시 짐 싸서 돌아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칼창 내려놓고 항아리를 들어라 했으면 난리가 났겠죠.
더 불안해서 아마 뭔가 다른 수단을 찾고 의지하려고 의지할 거를 찾아서 수근수근하고 그런 두려움이 팽배해 있는 3만 2천이라는 숫자는 오히려 군대 전체를 위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허수인 거죠. 허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런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림을 예전에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스파이. 어둠의 나라, 어둠과 교통하고 계속해서 어둠, 흑암의 권세와 교통하는 계속 사람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다른 방법을 말하고 상식적으로 하자고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어둠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이 작정하고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도혁명이나 이런 책을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어둠의 나라 스파이 노릇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둠의 나라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에너지를 빼고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방해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계속 그 통로가 되는 거죠. 통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내 생각 가운데 내 마음에 이세벨을 용납하면 우리의 마음의 제단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사람의 기준이 가득하면 이세벨을 용납하면 내 입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이 한 명이 전체를 흔들어요. 힘을 빼요. 엉뚱한 곳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군사가 일사불란하게 이 군대가 대장의 명령에 따라서 작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이 전쟁에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그 일개의 각각의 병사가 그 작전을 다 이해하고 그 작전에 참가하는 모든 군사에게 다 이해를 시키고 그리고 나서 작전을 수행하는 법이 없어요. 소수 몇 명만 아는 거예요. 아는 사람도 일부만 아는 거예요. 그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은 대장 한 사람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그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방법으로 서 있을 때 이 전체 전쟁이 승리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죠. 근데 그런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군사로 훈련되어져서 그 전쟁에 참가하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죠. 내가 3만 2천 명에 속해 있는지 300명에 속해 있는지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죠. 계속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주제가 군사다 보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떤 인터넷 기사를 봤는지 이제 자기들끼리 막 아마 가짜뉴스였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도 이제 군대 간다는 거예요. 여자도 이제 징집제가 돼서 군대 간다는 얘기를 5명 중에 한 명이 봤어요.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야, 여자도 군대 간대. 막 그러고.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한 명 있는 아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기만 군대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누나들도 군대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동생한테, 5살짜리 동생한테, 너도 군대 간대. 네. 아니, 군대 자체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빨리, 이제 통일이 되고, 주님의 때 그 일을 행하시겠죠. 근데 일반 군대와 특공대, 특수부대 차이가 뭔지 아세요? 아, 너무 재미도 없는 질문이고, 관심도 없는 질문이고, 어려운 질문이고, 훈련의 강도가 달라요. 훈련의 강도가 다르고 훈련하는 시간도 다르고 양도 다르고 숫자도 적어요. 일반 군인은 많습니다. 근데 이 특수부대는 적습니다. 그래서 늘 보는 군복을 입고 다니는
요즘엔 군복도 굉장히 멋있어졌는데 군인들을 보시면 아 많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르는 군복이 돌아다닌다 그러면 아 진짜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훈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훈련이 너무 강도가 세니까. 그런데 끝까지 남는 사람이 정예 군사가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사람이 특수부대 되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면 조교들이 떨어뜨리지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어떻게든 떨어뜨리려고 막 계속 자극하고 빈틈을 노려서 약점을 노려서 계속 물고. 왜 그래요? 약점이 없는 군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나 같은 조교가 나쁜 조교인데 사실은 약점 없는 군인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약점은 적들의 눈에도 보인다는 거예요. 원수의 눈에도 그 약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버티고 살아남은 군사가 특수부대가 되는 거예요. 정예 군사가 되는 거죠. 우리를 그 정의의 군사로 하나님 훈련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서 6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정의의 군사가 되는 그 하나님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옛적 그 선한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초대교회 영성을 훈련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영성은 이미 초대교회에서 임상실험이 끝난 방법이라는 거예요. 초신자로 들어온 사람에게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로 지금으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예수 믿은 순간부터 말씀기도, 예수기도, 시편기도 등 매일 살아야 될 분량을 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매일 살으라고. 그 분량대로 살으라고 매일 살아야 될 분량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꾸준히 거룩한 반복의 삶을 매일 살 때 어떻게 돼요? 5년 만에 영적 아비로 자랐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영성이고 초대교회 신앙생활 그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에 그들이 직접 살면서 결실을 낸 실험하고 결과를 나타낸 그런 본보기의 삶이었다는 거죠. 더욱이 그들이 살았던 그분들이 살았던 환경 시대적인 상황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마지막 때 그들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인 마지막 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교가 비일비재했던 당장 죽음의 위기 앞에 살았던 그런 신앙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 얘기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지? 마지막 때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딱 감사하게도 이 마지막 때 삶만큼은 하나님 본보기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방식은 선례도 없고 모델도 없고 늘 새로운 일인데 이 마지막 때 삶은 본보기가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죽음 앞에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실제적인 마지막 때였던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옛적 선한 길을 따라가도록 하나하나 열어주시고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도재단, 제사장기도, 보혈기도, 시편기도, 예수기도 또 올해는 구원의 절기를 따르는 삶으로 우리가 좀 더 확장된 교회들이 좀 더 그 일들에 참여하고 확장돼서 이 따라가는 구원의 절기를 사는 삶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 점점 더 훈련의 강도가 세지고 있습니다. 더해지고 있습니다.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여기서 도태되지 않게 우리 이 하나님의 나라 조교도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고 살고 살아남는 군사를 만들기 위해서 떨어뜨린다는 위협을 하지만 악한 원수는 떨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죠. 거기에서 멈추게 하려고 그만두게 하려고 우리 이 싸움을 싸워내는 거예요. 왜 훈련한다고요? 죽지 말고 살라고 훈련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남을 살리라고 훈련하는 거죠.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유업을 되찾아 회복하고 그것을 또 이루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이루는 자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탱커가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고 이 탱크 우리가 탱크 선교에 물론 이제 그 발음이 탱크이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이 탱크는 길이 난 곳도 달리지만 길이 없는 곳도 달립니다. 탱크가 지나가면 그냥 그곳이 길이 나는 거예요. 그냥 길이에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길이 없어서 못 가요.
여기는 길이 아니에요. 갈 수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으로 그냥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이 나는 거예요. 그게 탱크잖아요. 벽도 뚫고 가고 뭐 정글도 뚫고 가고 그냥 탱크가 지나가면 그 길이 길이 나는 거예요. 뒤따라올 수 있도록 다음 무리들이 다음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는 길을 내는 군사입니다. 탱커. 세상의 영향을 받은 자가 아니라 거꾸로 영향을 미치는 자라는 거죠. 우리가 왜 훈련해요? 단지 내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해보려고 하는 훈련이 아니라는 거죠. 내 문제 해결하고 내 궁금증 해결하려고 하는 훈련 정도가 그런 훈련의 정도는 훨씬 벗어난 훨씬 넘어선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는 꿈을 꾸고서 자신이 꾼 꿈과 해석을 말하라고 이 바벨론의 박수와 술교들에게 명령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말하지 못하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하지 못하는 박사 술객에게 무슨 필요가 있냐.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리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다니엘이 이 왕의 꿈이 뭔지 그리고 그 꿈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 해석을 해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왕 앞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시 이 바벨론은 제국이잖아요. 전 세계를 제패한 뭐 로마 같은 또 뭐 2차 세계 대전 때 독일 또 일본 또 영국처럼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런 제국. 그게 당시의 바벨론. 그 바벨론의 왕은 거의 신이잖아요. 그 신 앞에 최고의 신이라고 여겨지는 또 바벨론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신이요 왕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인 그 앞에서 다니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나님만이 이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이 다니엘의 말은 그 앞에서 완전한 그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 불경이고 또 도전이고 당장 죽을 수 있는 그런 말인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앞에 절하고 다니엘 앞에 많은 선물을 주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바벨론 한가운데서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 바벨론 시스템에 둘러싸인 그 한가운데서 혼자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내고 빛을 비추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력을 분명히 나타낸 그런 삶을 산 사람이죠. 우리가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 이제 반대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 이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죠. 이 바벨론이 바로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스파이로 살았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빛을 비추고 바벨론 시스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으로 살아낸 거죠. 그래서 우리 탱크 훈련은 하나님의 나라 스파이로 사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다니엘로, 직장 안에서 다니엘로 사는 그런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 전략에 대한 강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월, 6월에 이득신 목사님 강의하신 DNA 그리고 2-3 전략 그 강의를 꼭 좀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탱크 모임 하시는 분들은 탱크는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 다스림 받는 삶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다스리시는 그런 영적 본부로 세워지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죠. 우리 에스겔 47장 좀 긴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말씀 읽겠습니다. 47장 1절부터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여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 길을 꺾어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이르기를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의 손이 물을 갖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며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며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장소를 시온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하시는 장소, 그것이 바로 시온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되고 하나님께서 다스림 받는 곳이 될 때 내 마음이 시온이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어서 순종하는 가정이 될 때 그곳에 시온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함께 모이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또 말씀이 원리가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그 공동체가 시온이 되는 거죠. 진정한 영적 시온, 예수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도재단을 통해서 이 시온이 세워지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재단, 이 기도재단이 뭐죠? 기도재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잖아요. 재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그 재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재단이 세워질 때 그 재단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생기는 거예요. 죄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충만히, 우리 안에 우리 각 지체 구석구석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중심이신 공동체, 또 교회의 나라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중심에 기도재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재단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듣는 시간, 장소, 중심,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림에서도 보면 사람들이 원을 빙그르게 이렇게 둘러 서 있는 그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 안에 이 전체 그림이 그 한 사람 안에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본부가 세워져 있는 한 사람이 그 한 사람이 영적 본부가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그 사람들이 직장에 세워지고 지역에 세워지고 또 영역에 세워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본부는 우리 각각의 한 사람 안에 그 마음 안에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영적 본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영적 본부가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이든 영역이든 그 가운데 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세워지고 그 전체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흐르는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갈 때 닿는 곳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에스겔 47장의 그 말씀이 실제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죠. 그 통치가 살아나는 거죠.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재단이 중심이 되는 것에 이 왕의 보좌가 세워지고 사탄의 보좌, 사탄이 다스리던 곳들을 이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다스리는 장소로 바꿔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지체 구석구석에 이 사탄의 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로 바뀌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사람이 각 지체까지 충만하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의의 옷이 충만하게 덮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공의의 옷이 영과 혼과 육이 조화롭게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게 되는 그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맞춰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스림이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도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그 반응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훈련하시고 우리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훈련할 때 우리가 그 일들에 반응하는 자로 서는 거죠. 다스림이 조금
조금 적합한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다스림이 먹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은혜를 부으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이 다스릴 때 우리가 안전하고 보호되고 그 가운데 살아나고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건데 그 다스림이 안 먹히는 거예요. 물을 부었는데 물이 자꾸 옆으로 흘러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흠뻑 젖어야 되는데 그래야 이 씨앗이 뿌려져도 뿌리가 내리고 싹을 낼 수 있는데 물이 계속 옆으로 흘러가버리는 거예요. 다스림이 안 먹히는 거죠. 근데 우리 안에 다스림이 먹히는 상태로 우리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훈련을 하나님 하시고 그 주파수를 맞추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방법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응하는 자로 바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 본부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한 거죠.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시 되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과 혀에만 있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스며들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우리 안에 그 여정을 우리가 이 여정을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죠. 계속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기도재단 가운데 계속 소통하고 받으면서 하나님의 실제적인 통치가 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헤드쿼터고 영적 본부인데 이것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내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말씀이 가득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 본부이기 때문에 내 입에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내 생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시스템, 애굽 시스템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다니엘이 서는 거죠. 우리 삶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해서 교회 얘기하고 우리가 그 이렇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이게 예의고 배려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또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티 안 내고 신앙생활 티 안 내고 또 그런 얘기 안 하고 또 이렇게 그 내가 사람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교회 얘기하고 신앙 얘기하면 무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말을 하고 또 내가 그걸 들으면서 아 나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런 생각에 내가 동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예의와 배려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당당하게 그러나 무례하지 않게 하나님의 나라로 그들 가운데 사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게 분명히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안 믿는 사람인데 그 가운데 얘기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얘기하고 마치 믿는 모임 믿는 믿음의 신앙인 안에 간증하듯이 얘기하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봤는데요. 굉장히 내가 민망하더라고요. 옛날에 제 모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런 생각이 뿌리서 드는 거예요. 내가 막 얼굴이 화끈화끈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하는 것처럼. 왜 그래요? 우리 안에 글로벌 문화의 영향이 찌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이 사람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 너무나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래야 되는데. 근데 듣는 사람들은 나만 얼굴이 빨개지고 화끈거리지 듣는 사람 예수 안 믿는 듣는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너무나 잘 듣더라고요. 문제는 누구예요? 변하지 않는 오래 믿은 예수민 오래 믿은 신앙인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그 훈련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내가 영적 본부가 되고 내 안에 시온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다스림에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다스림이 내 안에 충만하게 흐를 때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툭툭툭툭 내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죠. 그냥 그 가운데서 그 세상 한가운데 바벨론 한가운데서 툭툭툭툭 하나님에 대한 시인과 인정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들이 내 안에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보혈기도 시편기도 예수기도 초대교회 영성을 따라 사는 삶이 바로 이 영적 본부가 내 안에 세워지는 일입니다. 점점 더 자라고 확장되고 충만케 되는 일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는 겁니다. 혹시 이거 안 보이시죠? 요 표. 네.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저도 인터넷에서 그냥 이렇게 캡처한 건데 2013년 자료예요. 복싱 국가대표 훈련표래요. 월화수목금토. 그러니까 뭔진 잘 안 보이지만 빽빽하죠. 뭔진 잘 안 보이지만
와, 엄청 힘들겠다. 어떻게 저러고 살지? 이런 생각이 분뜩 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매일 이렇게 사는 게 이 스케줄로. 국가대표 선수가 매일 새로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새로운 일, 매일 뭐 이벤트,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훈련을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자동으로 반응할 때까지 몸에 익숙하게 하는 반복 훈련을 매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몸에 배어져 있지 않으면 이 시합 때 순간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면 이미 늦는 거죠. 아, 이쪽으로 피해야지, 오른쪽으로 피해야지 생각하고 피하면 어떻게 해요? 뻥 맞는 거죠. 이번에 내가 때려야지 생각하고 휘둘르면 허쉬잉 한다는 거예요. 반사적으로, 몸으로 반사적으로. 우리 영적인 군사의 삶도 머리로 생각해서 움직이면 늦습니다. 이미 몸이 굳어져서 움직이지 않아요. 머리로는 아, 이거 순종해야 될 것 같은데, 순종해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움직여지지 않아요.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생각할 사이도 없이 몸이 반응하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거예요. 거룩함에 반응하고 생명에 반응하고 말씀에 반응하도록 생각과 지식과 이해보다 빨리 거룩함에 순종하는 몸이 되도록 반복 훈련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설악산 올라가는 계단이 돼요. 네. 저는 약간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계단. 네. 비탈이 이렇게 심해서 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뒤에가 막 이렇게 찌릿찌릿한 이런 거 아주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게 이 중국의 천문산의 천국의 계단이래요. 이게 천국의 계단인지 지옥의 계단인지 엄청 가파르고 계단 수 엄청 많습니다. 이런 높은 계단을 올라갈 때 이 꼭대기 맨 끝에 그 계단을 보면서 올라가나요? 저 멀리 바라보면서 이렇게 올라가시나요? 절대로 저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냥 바로 앞에 계단만 보고 올라가는 거예요. 한 발 한 발 그냥 그 계단만 보고 특별한 생각 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그냥 뭔가 대단한 계획과 비전과 그게 아니라 그냥 한 계단 한 계단 눈앞에 계단 보고 걷는 거죠. 아무 생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나질 않는다는 말이 아무런 이렇게 그냥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잡념이나 어떤 걱정이나 다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 거죠. 그냥 오직 한 발 한 발 걷는 일에 집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걸을 뿐이죠. 걷다 보면 끝까지 올라가는 거죠. 오히려 고개 쳐드는 순간 못 올라가죠. 다리가 굳어버려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강원도 정선에 속초에서 살았는데 저 설악산 저 위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네, 절교할 뻔했어요. 결혼 못할 뻔했어요. 네, 네, 안 올라갔습니다. 다행히. 어떻게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언제 끝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해요. 언제 끝까지 가요? 거기 언제 도착해요?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어떻게 거룩한 이 반복의 삶을 매일 사는지도 궁금해요. 그거 어떻게 매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안 끊어지고 할 수 있습니까?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사는 거예요. 오늘 그냥 오늘 분량을 살아내는 겁니다. 오늘 내게 당면한 훈련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비가 온다고 걱정하세요?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이 다 우리의 이렇게 비 오는 거를 가려주시고 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또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이게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사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이런 그림이 우리에게 익숙한 그림인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손잡고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된 자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삶.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입니다. 그래서 탱커는 그리스도로 사는 자라는 거죠. 영적 본부 헤드쿼터로 서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하게 차고 넘쳐 흘러가게 하는 자. 이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이 여정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시온이 되고 또 시온을 세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